알았어. 그럼 내 차는 창아한테 맡겨야겠다. 얼마나 써? 30만 원. 그거 좀 더 넣지. 내가 재벌이니? 용돈 펑펑 드리고 싶으면 당신이 직접 벌어. 감독 된다면서 집 귀신처럼 살림만 하지 말고. 누나랑 형 다 봉투 드리는 거 봤으면서 뭘 더 넣으래? 우리가 제일 가난하잖아. 결혼 이후 수입 빵. 원인? 당신 덕분에. 연봉 1억이 넘는 사람이 가난하다고. 창아야, 너 내 차 좀 가지고 가. 나 매형이랑 다시 회사에 가봐야 해. 어. 맨날 남의 차 운전이나 하고. 언제 한번 찾아볼래? 500년 뒤에? 다 들려. 어쭈. 생활비가 남았나 보지? 어? 이제 용감하게 인상을 다 쓰고. 저런 자석은. 당신 오늘 많이 피곤할 텐데 인터뷰까지 하게 돼서 그렇다. 근데 아버지 진짜 어디가 편찮으신 건가? 안색도 그렇고 분위기가 영. 어머, 홍삼액 안 드렸다. 어? 댁에 갖다 놓고 가자. 엄마한테 다시 가는 게 빠르지. 아이, 차도 안 갖고 나오셨는데 무겁게 뭘 들고 가시게. 얼음은 얼음인데 속 깊은 얼음이라 그 맛을 사는 걸 남들이 알까? 이상하네? 천천히 다시 해봐. 저기요! 저 남의 집 문을 왜 열려고 그러세요? 여기는 우리 부모님 댁인데요. 어, 여기 우리 집이에요. 맞죠? 확인되셨죠? 어머, 저기요. 네. 여기서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못 보셨어요? 여기서 사신 지 한 10년쯤 되셨는데. 경매로 산 거라서 잘 몰라요.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도 없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뭐래? 이사하신 지 한 달이 다 돼간대. 살림도 집들간이 와서 다.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자세한 사정은 잘 모르겠대. 일단 두 분 찾자. 어떻게, 어떻게. 당신 지금 그 상태로 전화하면 안 오셔. 그럼 어떻게 엄마 아빠 어디서 찾아?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준아야, 난데? 알았어요, 매형. 제가 어떻게 해서든 오시게 할게요. 예. 뭐라고? 알았어. 내가 얼른 갈게. 아이고, 택시 타고 얼른 갈게. 얼른 전화 끊어, 얼른. 여보. 당신 돈 좀 생겼다고 소리부터 사드리면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요? 아, 200만 원에서 만 원도 내 마음대로 웃어, 그럼. 됐어요, 됐어요. 어서 나가십시다. 연하가 교통사고래요. 뭐? 그만 울어. 당신 그러면 아버님, 어머님 거기로 와주셔.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리신 거야? 이제 어떻게 사시냐고. 뭘 어떻게 사셔. 우리가 모시면 되지. 지금 두 분만 계신 거 위험하고 난 평생 모시고 살아도 상관없어. 그러자. 여보. 왜?
앞으로 당신이 어떤 잘못을 해도 평생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살게. 바람을 피우든 애를 낳아오든 구박을 하든 무시를 하든. 이 팀장한테 케이블 PD 전화 번호 좀 물어봐. 오늘 촬영 취소하게. 그냥 해. 엄마랑 아버지는 애들이랑 내가. 차라리 그게 말하기가. 알았어. 늦게 들어갈 테니까 편히 얘기해. 오셨다. 누나. 야, 누나 어디 있어? 어? 예. 누나, 너 어떻게 됐어? 어? 뭐? 엄마. 아유, 괜찮아. 교통사고에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엄마, 어떻게 된 거야? 아유, 엄마. 저런 자석은. 엄마. 아유. 강 PD님이시죠? 이쪽이 강 PD인데요. 이 팀장님이시죠? 권태환 본부장입니다. 아르머리니 엄마세요. 어떤 타입 좋아해요? 나 같은 타입? 본부장님이요. 그런 타입은 못 써요. 냉정하고 쌀벌하고 웃지도 않고. 국장이 나가를 했다고? 타세요.